하나, 둘, 셋. 비밀? 필요하지. 어? 해? 오. 해? 저는 네, 완전 필요하지. 아, 비밀 때문에 약간 좀 상처들이 다들 있네. 상처하면 나지 또. 꼭 뭐야? 그런 비밀이 있어? 잠깐. 근데 그 직업이 아까 그렇다고 했으니까. 아. 막 둘이 만약에 마음이 깊어졌어. 근데 그 사람의 비밀을 안 순간 그걸 내가 안고 갈 수 쉽지 않아. 저는 아, 그거 쉽지 않아. 40대는 좀 쉽지 않다. 아, 언니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비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날카롭다, 혜진아. 나는 뭐 남편이랑 비밀은 없는데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뭔 소리야? 비밀 들고 오는구나. 어. 예쁘다. 야, 딱 보니까 리지널 건데. 이렇게까지 외진 곳이지. 외진 곳. 얼마나 좋아. 외진 곳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두 분 다 외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너무. 산, 그러니까. 외진 곳. 두 번째 비밀 보자. 네. 저요. 이분은 상. 섹시한 느낌. 약간 좀. 다르네. 미켈의 옆자리를 선택. 조금 더 고단수이신 거죠. 조금 더 숙성된. 숙성. 뭔가 기분 나쁜데. 숙성이라? 그렇지. 제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런 직업이 되게 여자들한테 호감 아니에요? 근데 비밀이, 치명적인 비밀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있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 약간, 그치 않아? 꺼내봐도 돼요? 아, 저런 설레는 느낌이 너무 오래됐어. 귀엽다. 은지야, 그런 생각 좋지? 그래.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그래. 어색하시죠? 네. 처음이 나가지고 진행자. 왜? 아는 사람이야? 뭐야? 뭐래? 아니야. 뭐지? 그럼 비밀을 알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봤어요. 어디서? 네요? 대박. 촬영했나? 봤어요. 헌트포차에서. 이런 분 이제 좀. 저 혹시 요리 잘하시는 분 있어? 맞아. 중요해. 저거는 자기가 요리 잘해서 잘한다.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잘 라미 씨가 받았어. 맛있게 먹으면 돼. 갑자기 와서 8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 8인분 4부로 저어야 돼. 야, 저분들이 이렇게 6박 7일. 야, 굉장히 길다. 나는 솔로 그런 게 한 4박 5일 그렇게 되거든. 근데 나는 솔로도 한국을 여러 번잖아요. 6박 7일 한 3번 엎어질 수 있겠다.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 맞아. 지현 씨, 저도 공감이에요. 네, 맞아. 선배님의 그 매력 포인트 중에 그게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맞아. 저거 계속 넘겼잖아, 저거. 나 소개팅 할 때 저렇게 안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 계속 막 머리 만지고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오신 남자분이 안 받아주는 거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 입었어. 히트텍. 그러니까 좀 귀엽게 보이잖아 지금. 그냥 40대가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기용 선배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서 먹어. 근데 내가 궁금해서 두 분이 여성이니까 저렇게 할 때 약간 미묘한 신경전 이런 거 이미 시작이 됐지 약간. 저 가평 빠지 놀러 갔을 때 저는 여대여가지고 막 MT를 가서 뭐 남자애들이랑 같이 뭐 어딜 놀러 가나 이런 게 없었는데 제 동기 애들이랑 같이 가평을 놀러 갔는데 그 조종사 오빠가 그 오빠가 이따가 저희 이렇게 머리 맞춰서 갈 테니까 번호 하나만 남겨달라 이래서 이제 번호를 교환을 해서 거기 이제 오셨어? 나를 이제 만났죠. 근데 또 놀았으니까 1박 2일로 재밌게 놀아야 될 거 같아. 애들한테 말했죠. 난 저 사람 마음이 드니까. 만약에 저런 자리여도 저는 첫날에 그냥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여자들끼리 이제 그런 잠자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우리? 서로. 여자들끼리. 아니, 진짜 음란막이. 나는 말 안 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가능한 한 열어둬야 된다. 기회를 봐야지. 약간 한눈만 팬다 마인드여서. 일단 패고 보는 거죠. 그 사람만. 우선 편하게 갈아입을까요? 되게 매력 발산이죠.
그렇지. 이제 저것도 지금 엄청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거 아, 다 생각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보다 얘기 덜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조금 친해지면. 그리고 그 경계심을 안 숨기지 않아요, 보통? 안 숨기지. 그렇죠. 그냥 다 얘기해. 막, 네. 나는 누가 좋고 누가 좋은데 뭐 우리 뭐 재밌게 한번 경쟁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넘기지. 그래서 내가 맨날 좋았냐. 자세하게 여기 안 얘가 이거다. 얘가 아 저분이 남자가 말을 걸려다가 말을 안 걸었네. 다시 간다. 다시 시도. 다시 시도. 오케이. 아니 꺼내줘야죠. 뭐 이쪽에 뭐. 보고 그러지 말라고. 뭐라도 빨리 꺼내. 답답해. 너무 무섭게 쳐다본다 근데. 근데 나는 오히려 옆에서 저렇게 막 너무 살뜰하게 챙겨주는 거 별로. 조심하세요. 나도 조심하세요. 오히려 브래드처럼 저렇게 약간 네. 쭈뼛쭈뼛거리고 겉돌아야 약간 찐따미가 보여야지. 맞아. 그게 좀 귀여워 보이는 약간? 그쵸. 저렇게 덩치 큰 남자가 저렇게 하면 어쩔 줄 몰라. 맞아. 감바스 좀 덜어줘야 돼. 아예 없네. 선수야 선수. 부러우신 거야? 부러워서 그래.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오늘 작고. 글쎄 잘생긴 그분 비밀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럼 막 남자끼리도 커플 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왠지 떡볶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 관상을 좀 보거든요. 아 저 너무 빠니 보인 멘트다 저거. 왠지 떡볶이 좋아할 것 같아.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아 맞아. 돈까스 좋아하고. 돈까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머 어떡해. 아 그냥 말해. 사랑한다고. 그래. 저때 진짜 가슴이 쓰리지. 쓰릴 정도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여자가 딴 남자랑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있으면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게 있어. 만약에 제가 브래드라면 이 미켈과 썸머 사이의 기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도 저도 못할 거예요. 일단 살짝 빠져줘야지. 살짝. 썸머의 마음이 너무 보이니까. 썸머의 마음이 보여? 남자가 보기엔 보이지. 왜냐면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냥 받아주는 거죠. 남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받아줘. 썸머가 계속 웃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은 끝났네. 약간 다음 기회를 노리자.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 인터뷰에서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애가 딸린 분. 저도 한 번 결혼하신 분. 이랑. 애가 딸린. 아 저 티나 저분 너무 웃긴데. 지금 진행 중이신 분.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왔다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연애 진행 중이신 거예요? 아 그게 비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일 수도 있고. 양성애자요? 바이? 남녀 다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저 중에 막 직업적으로 신내림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속인이라는 얘기지? 네.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 것 같아. 넌 돼? Nope. 못해. 그럼 바이. Nope. 바이. 안돼. 사실 외적인 것도 제 이상형이 좀 가까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호감이 조금은. 조금은 아니에요. 조금이야. 에이, 그 솔직히 대놓고 보잖아. 솔직히 합시다 그거. 에이. 저는 썸머님인 것 같아. 외형만 봤을 때는. 썸머님이요. 그 썸머님이. 편하다는 얘기 사랑스럽죠. 지켜주고 싶고. 그렇지.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고. 선배님. 나도 선배야. 왜 웃어? 뭐야? 아직 선택은 뭐 아직 멀었습니다. 성공하다. 누구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영상으로 봤을 때. 할게요. 초등학교 쌤. 에런? 초등학교 쌤. 이유 얘는요? 이 결이. 약간 좀 순한 결이잖아, 이 썸머 씨가. 초등학교 쌤이랑 약간 그 결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부담스럽게 다 다가오는 것 같아, 느낌이. 결로 보시면 안 돼요. 난 40년 살면서 결로 봤는데? 그래서 안 되시는 거죠. 너는 브래드.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그 썸머가 브래드를 보는 거를 안 잡은 거지. 썸머도 지금 여기 이제 그 카메라 감독님의 그 PD의 의도까지. 그 컷을 안 넣었다. 다 분석을 이미 했어. 거기까지. 브래드 혜진 브래드. 저도 브래드. 에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어때 좀? 저랑 혜진이랑 잘 지금 보는 게 비슷하고 선배님은 그.
오랜 솔로 기간이 연애 속을 많이 죽였다. 기류를 포착을 잘 못한다. 그리고 언니랑 저랑 이런 연애 얘기를 1년 반 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슷한 그런 게. 아니, 결혼했는데 연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 결혼. 아까 제가 뭐 언니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아, 그렇게. 네. 운지 연애하면 큰일 나, 알지? 아, 선배님은 하세요. 나는.